대파와 마늘을 넣은 콩나물 무침도 좋지만 아이들을 위한 콩나물도 따로 무쳐보세요. 콩나물에 식용유를 3바퀴 정도 눌러 코팅을 해줍니다. 콩나물을 삶지 말고 물 150ml 정도 넣고 뚜껑 덮고 4분간 쪄줍니다. 쪄낸 콩나물은 찬물에 씻지 말고 볼에 펼쳐서 식혀주세요. 소금은 한 번에 넣지 말고 간을 보며 넣어주세요. 통깨를 갈아 넣어줘야 더욱 고소합니다. 참기름 한 큰술 넣어 고소함을 끌어올려주면 우리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소한 콩나물 무침 완성입니다. 맛있는 식사하세요.